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진희씨가 자신의 곡인 천상재회를 부른 김호중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밤 10시에는 최진희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SBS 플러스 예능 밥은 먹고 다니냐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는 윤정수씨가 최근 김호중씨가 천상재회를 불렀다라며 최진희씨에게 김호중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보셨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최진희씨는 들었다 라고 답하며 김호중씨의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고 성악 스타일이어서 내가 부른 노래와는 전혀 느낌이 달랐다 라며 김호중씨가 내 노래를 불러줘 너무 고마웠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호중씨가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재해석해 선보인 최진희씨의 천상재회는 발매한지 20년 만에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호중씨의 효과가 정말 제대로 터졌죠. 최진희씨는 노래는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어 타고나는 것 같다며 김호중씨의 노래 실력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배윤정 댄스 트레이너의 혹독한 트레이닝으로 거듭났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에는 김호중씨가 출연하는 JTBC에는 위대한 베테랑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앞서 저작권 문제로 관련 사진은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김호중 씨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혼자 하기 조금 쑥스럽다라며 정호영 씨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기성복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김호중 씨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사이즈도 거뜬히 소화를 해내며 꿈꿔왔던 로망을 실현했는데요. 이후에 김호중 씨와 정호영 씨는 몸치 탈출을 위해 배윤정 씨에게 춤을 배웠습니다. 김호중 씨는 개인적으로 제 춤이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며 귀여운 댄스 실력을 뽐냈지만 배윤정씨의 호랑이 코치 속 뱃살 타파 다이어트 춤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김호중씨는 골반을 움직이는 동작을 배우면서 뻣뻣한 움직임은 물론 동작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골반 돌리기를 하지 못해 시청자분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으며 스텝을 배울 때에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았는데요. 예능감이 아주 제대로 터져버렸습니다. 이를 본 배윤정씨는 김호중씨와 정호영씨가 애써 따라하지만 동작이 계속 틀린 있는 모습에 에이 모르겠다 라고 외치다가도 운동되면 된 거다, 우리가 아이돌 할 것도 아니고 같이 살 빼자 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기본 박자감부터 재정비한 끝에 결국 스텝 동작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첫 단독 팬미팅에 선배 가수 진성님이 지원 사격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김호중씨와 진성님은 미스터트롯을 비롯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2, 미운 우리 새끼 등에 함께 출연하며 꾸준한 케미를 자랑하고 세월을 뛰어넘는 절친임을 입증한 바 있는데요. 오늘 28일 김호중씨의 소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김호중씨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의 진성이 특별 게스트로 함께한다, 4회 중 어느 회차에 출연하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의 게스트로 나서는 진성님은 김호중씨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태클을 걸지만 듀엣 무대로 팬분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할 예정으로 특별한 시간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모범적인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팬미팅 장소를 KBS 아레나로 변경한 김호중씨는 좌석간 거리두기부터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는 오는 14일 오후 3시와 오후 8시, 그리고 1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며 회당 1500석, 4회에 걸쳐 우리가 처음으로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티켓은 오는 29일 오후 8시 티켓 사이트 인터파크를 통해 오픈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한편 오는 30일 밤 10시에는 김호중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